태양구님의 사연입니다. 학과 사무실의 노크 소리. 안녕하세요. 불침번 근무와 기묘한 담력체험 사연을 썼던 태양군입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대학교 학과 조교일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때는 1학년 2학기 끝난 겨울,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신청해놓고 2학기 지원금 정산 등등의 일로 바빠 기숙사비를 입금해야 되는 것을 깜빡하고 지내다가 그만 기한을 넘겨서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인 학과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해보자 하는 생각에 무턱대고 짐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죠. 여기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원래 학과 사무실에서는 숙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밤마다 숨어서 지내야 했고 저희 학교는 오후 10시 이후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경비실로 가서 원격 제어키를 가지고 있는 경비 당직과 동행하여 건물에 들어가야 하는 보안이 철저한 학교입니다. 뭐 보안이 철저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자살 사고가 많아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혹여나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매일 밤 12시마다 각 연구실 및 강의실이 열려있는지 확인 후 문을 두드려보고 만약에 열려있으면 열어보고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며 순찰을 돌게 돼 있죠. 그렇게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밤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마무리 지어야 할 정산 일들을 끝마치고 경비 직원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컴퓨터로 공포방송들을 찾아보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11시 55분쯤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경비 직원분은 2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차례로 연구실이나 강의실 문을 두드리며 열려있는 곳은 랜턴으로 이리저리 비치며 확인하고 한층 한층 내려가시며 순찰을 다니셨습니다. 저희 학과 사무실은 19층이었고 계단 바로 옆에 있어서 위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저는 조용히 앉아 문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실 때까지 숨죽이며 그렇게 덜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명 저는 아무런 소리도 안 내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가만히 숨죽여 책상 밑에 숨어 있었는데요.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쫓겨날 것을 알기에 그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쯤하고 돌아갔을 텐데 그렇게 한 30분가량이 되도록 그 소린 주기적으로 들려왔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더군요. 뭐야? 오늘은 왜 이렇게 집요해? 잠이나 자야지. 안심한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혀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아니 순찰을 돌아야 할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사무실 앞에서만 30분을 넘게 있었던 것인지. 전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아침 일찍 경비실로 내려가 어제 그 당직이었던 분에게 물어보았죠. 저 죄송한데요.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아 다름이 아니고요. 어제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다가 잠드셨는데 그 경비를 도는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문을 계속 30분가량 두드리다가 갔다고요. 혹시 무슨 일인가 물어보라고 말씀하셔서요. 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나도 피곤하고 해서 21층부터 그냥 평소대로 돌고 다른 건물도 바로바로 순찰 들고 와서 경비실에서 쉬었는데 뭐 피곤하셔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야? 어디 학과 교수님이신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대충 얼머무리며 급하게 나왔고 사무실로 바로 돌아와 무서운 마음에 문을 다 잠그어 놓고 대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야야야! 와, 나 미쳤다 야! 어제 귀신이 우리 사무실 문 두드렸어! 뭐? 너 이 새끼 귀신이 너 좋아하나 보다 야! 축하한다! 이쁘디? 라고 말하며 웃더군요. 아, 미친놈아 진짜라고! 나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잘 들어봐. 내가 2학기 책거리 한다고 술 먹으러 갔을 때였거든. 근데 학교에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예쁜 거야. 그래서 내 말을 걸었지, 친해지려고. 몇 학번이세요 하면서 계속 대화를 걸었는데 같은 학번이더라. 그래서 그냥 계속 얘기를 했지. 술을 먹어서 그런가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근데 여자애가 느닷없이 귀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무슨 개소린가 하고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얘기해보라고 했어. 아,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너 우리 학교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 귀신 여럿 있는 거 알아? 내가 귀신이 보이거든? 처음 봤던 귀신이 4층인가? 4층 화장실인데 내가 수강 신청날 늦잠 자는 바람에 야간 강의를 넣게 됐지 뭐야. 그 강의가 오후 8시까지였거든. 그 강의를 듣고 화장실에 들렸다가 집에 가야지 하고 볼일을 보고 있었어. 네 번째 칸엔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원래 좀 많아서 거길 들어가면 나도 귀신 볼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세 번째 칸으로 갔지. 한참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네 번째 칸에서 누군가 슬프게 노래를 하는 거야. 이별 노래 같은 거였거든. 너무 슬프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별했나 보다 하고 쯧쯧하고 나오면서 무심코 네 번째 칸을 봤는데 문이 밤쯤 열려있더라. 너무 무서워서 나는 그대로 손도 못 씻고 뛰쳐나왔어. 그렇게 귀신을 보았다기보단 귀신의 노랫소리를 들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재밌다고 또 해달라니까 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16층 귀신 알아?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학교를 나가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는데 웃긴 건 사람이 없으면 복도를 막 뛰어다닌다. 혹여나 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라고. 웃기지? 근데 요 며칠 보러 갔는데 안 보이던데 어디 갔나? 이러더라. 혹시 그 16층 귀신이 19층으로 이사간 거 아니냐? 아이 미친놈아, 뭔 소리야. 야, 나 이래야 되니까 전화 끊는다. 아무튼 어제 귀신 본 거 축하해. 그렇게 친구와 전화를 끊고 그날 밤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12시 5분쯤 경비 직원이 순찰을 돌며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고 이제 자야겠다 생각하고 누워있었는데 분명 경비 직원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고 다시 올라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소리에 쫄아서 일단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무심코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은 위쪽이 뚫려 있어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유리 밖으로 어느 여자가 이렇게 웃으며 쳐다보고는 사라지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뛰는 소리가 갑자기 저희 사무실 앞쪽에 멈추는 겁니다. 뭐 됐다 하고 눈을 꽉 감았는데 그때 딱 가위가 눌리더군요. 진심 큰일 났다 하고 억지로 눈을 뜨고 문 쪽을 다시 보니 그 귀신이 유리를 뚫고 막 영화 링에서 귀신이 TV에서 나오듯이 머리를 늘어뜨리며 그 위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가위를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문 쪽으로 겨우겨우 기어가서 쾅쾅 문을 치니까 원격 저장치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작동하면서 경보음이 들렸고 그 소리에 경비원이 와줄 거란 생각에 안심이 되었는지 바로 기절한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경비실 소파 위에 누워있었고 앞에 앉아계신 경비 직원분께 저... 하고 소심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왜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절해 있었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줄곧 하다 밖으로 나와서 학교 앞 PC방에서 밤을 샜었네요. 이 일이 있고 숙식할 만한 것을 구할 때까지 친구 집에 얹혀 살았고 6시가 땡하면 바로 일이 다 됐든 안 됐든 그만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친구 놈이 만났다던 그 귀신 보는 친구와 함께 볼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겪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가 웃으며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냥 장난 좋아하는 귀신이니까
널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가요?